네,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는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니라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도 한치 앞도 예상해 볼수 없는 지지자들과 후보자들의 피를 말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선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는 끝났고요. 이번 주 이슈 탑하는 역시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대통령 선거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어, 윤석열 20대 대통령을 만든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되었습니다. 누워서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봤습니까? 영우남의 <laughs> 그 텃밭, 예. 그 구도는 뭐 여전하다. 이제 재확인이 됐죠. 예. 그리고 재보궐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음. 그리고 역시 정권 교체 열망이 강했다. 그것이 잘 반영된 결과로구나. 예.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출구조사, 그 예. 아주 정확한 과학성, 정확성.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그 축적해 왔던 여론 조사들의 아주 근접한어양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나타났구나 네. 하는데 놀랐습니다. 네. 초박빙 뭐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일단 잘 끝났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는데 출구조사의 정확성 이가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 JTBC가 다른 예측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야, 우리나라의 출구조사 <laughs> 세계가 배워갈 것 같아요. k 4리이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승자는 축배를 들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쏟아낸 공약도 챙겨야 되고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가 많단 말입니다. 당장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 당선인도 뭐 밝혔습니다만은 뭐 협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뭐 경제 성, 성장이죠. 예. 일자리. 그 최우선이 돼야 될것 같고요. 물론 예. 코로나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된 국민. 지금 봤지 않습니까? 예. 팽팽합니다이 통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첫 과제가 돼야 되겠고 투표율이 뭐80% 넘기지 못했다라든가 과반득표에 아주 근접했다 그런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진영 대결의 정치가 나왔던 그 극단적인 그 극단적인 행동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 그건 야만입니다. 이런 시대는 빨리 막을 내렸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서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해야겠다. 예. 이 적대심 뭐 배제하는 논리, 음. 증오하는 거 분열 그걸 추동 어뭐 부추기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다 거둬들이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네. 정말 국민 통합의 정치가 정착되고 협치 정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빈총도 맞지 않는 게 좋은데 선거 기간에 상대방에게 빈총 많이 쐈고 네. 실탄도 넣어서 쐈단 말입니다. 상처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인간인데 보복하고 싶겠지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죠. 어, 디제이가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지만 기념관을 세웠듯이 음. 타산지석으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극단의 정치는 정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 정신 네. 그리고 민생 챙기겠다를 어, 일성으로 강조했죠. 협치와 국민 통합도 약속을 했으니까 실전 여부는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약속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무시하거나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갈때 예. 다시 국민이 엄정한 심판을 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봤다시피 내로남불을 하다가 5년 만에 바뀌잖아요. 잘못을 하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네. 이제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을 다시 바꾸는 일이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고돌이들한 말입니다. 네. 어,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그런 모습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늘 실패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행복한 퇴임 대통령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오지 않았나 그죠? 예, 와야 되지 않느냐? 예, 와야죠. 예, 윤석열 당선인은 뭐 살사 영선의 여의도 문법 그런 정치에 빚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파 개파에 비교적 자유롭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전직 대통령들이 그리고 집권 세력들이 왜 계속 실패를 하고 안 좋은 노후를 보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한의 정치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게 뭐 특별한 말이 아니지만은 본인,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진영의 한, 우리가 해야지, 상대를 죽여야지, 이런 안고 정치를 한단 말이죠. 예. 그 집권하니까 국정 동력의 그 한의 에너지가 바로 투입이 되고, 음. 그 초반에 상대 진영을 타격해야 되겠다. 적폐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짓밟고 보복이 되풀이 되니까 계속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었냐, 이렇게 봐지고요. 예. 네. 지금 민주당식 내로남불, 독선, 이 예외가 아닌 것이 정권교체 여론의 이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예. 달콤한 권력의 맛에 도취됐다, 진영주의에 갇혔다, 자기들끼리 한다, 똥팔육이다, <laughs> 이런 것들 다 한의 정치를 핵심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닌가. 예. 이걸 예. 청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참 국회의원들이 어리석어요 죽어봐야 저승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 치르고 <laughs> 네. 나면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입에 바른 이런 소리들 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노희찬 의원의 말처럼 뼈를 깎는다더니 이태리 타올로 때만 밀고 나왔다 뭐 이런식 <laughs> 이제 그런 정치를 이제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 저도 우리나라 정치의 그 모델이랄까요. 예. 좀딸를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생각이 나는데 음. 이 분이야 뭐 개인적으로 보면이 분이 제일 정치인 중에 한이마. 사일뿐 아닙니까? 그러게요, 보면은 누구보다 한이 깊은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지만 네. 누구보다 통합의 정치를 폈단 말이죠 네. 이 김대중식 리더십 DJ의 당선 후에 그리고 5년간의 그 통치행위 음. 성자독식 하지 않고 정치경제 사회분야 양극화 해소도 해야 되고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 DJ식으로 용서하고 네. 자기 하는 그 개인으로 그냥 사귀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사면 하는 거라든지 음. 그리고 제 j 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 마지막 무렵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병문안 가서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좋은 대통령 이다. 물론 자기한테 잘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배워야 될 거는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예. 미국인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링컨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한 번씩. 어 DJ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 정부를 약속했으니까 기대해야죠. 기대하고 네, 지켜봐야죠.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172석의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뭐, 어, 저희들이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그쪽 사람들 더잘알겠지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때 제안했던 대연정, 이거 좀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예. 당선 당시에 얻었던 그 퍼센티지와 지지율, 그, 예. 표만큼만 권력을 나는 행사하겠다. 예. 나를 안 찍은 사람들의 그 표수만큼은 음. 야당에 나눠주겠다. 예. 이게 대연정의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법치주의, 법대로 하겠다. 뭐 사법, 정치 이런 것보다는 음. 의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고 그 의회 민주주의에 음.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패배자를 반드시 감옥에 넣겠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음. 그것이 통합이고 예.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는데 네. 어 문제는 이제 국민의 힘에 기라성 같은 공신들이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또 안철수가 가진 지분도 있고 한데 다른 인재가 <laughs> 폭넓게 들어갈 공간이 있을지 그 모르겠습니다. 프레시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에 신선하잖아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 뭐 완전 신인 아닙니까? 대통령 네. 선 8개월 만에 네. 정, 검사하다 그랬는데 훨씬 그 신선미를 위해서라도 음. 초기에는 네. 어, 저는 그 발탁, 네. 깜짝 발탁 내지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어, 흡수되지 않을까 네. 뭐 공급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 공로를 세운 분들도 기득권을 좀 버리고 그렇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대담함. 할, 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울산의 공약이 좀잘 지켜져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수소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광역교통체계 개선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 정책이라든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현 집권당과 또울산시의 입장이 좀 달랐지만. 그렇죠. 어쨌든 울산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네. 성장하는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예. 지금 저 문재인 정부하고 성철호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 풍력 말이죠. 어, 윤석열 당선자가 엉터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뭐 정치적인 수사 아닐까요? 저는 음. 그렇게 보는데 선거 기간에 음. 그런 뭐발언이있겠지 당선되고 나서 네. 그럼 뭐 가볍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되돌리다, 사실은. 음. 음, 네, 네.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 아침에 출근길에서 인사에 들어간 예비 후보들을 봤는데, 어, 지방선거 특히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어,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의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네.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요. 송철호 시장 재선 의, 의지를 일단 밝혔고 장윤호 시위원 도전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지금 마구 넘칩니다. 후보 예비후보가 음. 김두견 전 남구청장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예. 정갑인전 국회 부의장 출마선은 이번 주에 했죠. 15일에 박명우 전 시장, 그리고 14일에 헌욱 전 시장, 뭐 이렇게 계속 출마 러시가 이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박대동 전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요. 음. 지금까지 그 각종 여론조사 또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한 것을 제가 입수해서 쭉 보니까 예. 박명우 전 시장은 여전히 앞서 어 월등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인지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송초로 시장도 지난해 첫 조사보다는 굉장히 점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음. 김두겸 전 청장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2위로 음. 급부상했다 하는 분석들이 있어서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나온 이름들 외에 특별히 새로운 다른 이름은 없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각 당의 후보 선출은 최소 어, 4월 말이면 이제 끝나야 되죠. 네, 4월 한 20일 정도로 보면요. 마지노 선이 예. 5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거든요. 네. 예.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하면은 음. 4월 20일 전후 음. 각 당의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시구 의원 후보가 확정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예. 뻔한 얘기입니다만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상당할 걸로 당연히. 봅니다. 지난 네. 19대 대선 직후 어 우리가 경험했죠. 어, 후보 구하기도 힘들었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마구 <laughs> 그리고 울산을 삭설이 했잖습니까. 네. 그건 뭐 문재인 당시 당선인의 자장력 음. 어, 원심력이 상당히 작용했다 이래서 우리가 문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앞으로 (5월 10일)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거든요 그럼 바로 새로운 대통령과 그 국민 또는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서로 뭐 비판하고 안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당선이 새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그때 또 지방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선 승리한 국민의 힘에 유리한 결과 그런 그렇겠지. 환경이 조성될 거다 는 것은 뭐 맞습니다 예. 후보 결정도 어~ 이제는 문제가 이제 지역별 대선득표율을 반영한다 이러니까 음. 글쎄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어떤 인센티브가 나올지 이런 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어, 당내 경선을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사활을 음. 음. 건 전쟁에 돌입할 겁니다 예. 뭐 송철호 시장은 연임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 힘 쪽은 출마로 씨가 잇따르고 있는데 혹시 뭐더 나은. 어뭐 그런 얘기 좀 들은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우리가 예비 후보는 글쎄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까지 쭉 거른데 왔던 거 예. 왔던 분들이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관급 그 인사 플랜, 플랜 B는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음. 가능성도 있다.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예. 그리고 좀. 어~ (70대) 노, 노회한 뭐~ 이런 성철 시장도 그 해당이 되니까 좀 젊은 층을 음. 어, 찾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음. 뭐~ 지방선거 뭐 사실상 예비후보 등록일이었던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물밑으로 네. 다 했으니까 네. 국민의 이미 뭐~ 초반 기세를 일단은 또 쥐고 있다 이니셔티브를 이제 대선 승리니까 네. 쥐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아, 어, 뭐 그동안 거론됐던 김두겸, 박대동, 방맹우, 정갑윤, 뭐 허우, 음. 거기에다가 현역 국회의원인 이채익, 서범수 정도, 예. 굉장히 많죠. 예. 시장 탈환에그만큼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것. 7대 일, 7대1 네, 예. 7대1팔대 일인데, 그런데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예. 그리고 송초로. 어, 시장 하나 남은 낙동강 벨트 민주당 음. 쪽에서 봤을 때 이걸 음. 생각한다면 은 민주당이 전당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고요. 예. 송시장도 4년 내내 뭐 평가를 그렇게 좋게 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내공도 만만치 않고 음. 지금 대선 그 울산에서 40% 민주당이 득표를 했잖아요. 목표했던 그대로 상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은 60% 예상했는데 을55% 약간 못미 믿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각 구군별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다 앞서긴 했는데 북구 제외하고 예. 그만큼 민주당 송태로 지장 울산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가볍게 예.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저하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울산에서 40% 득표 얘기 얘기를 하길래. 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도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지요. 했는데, 이 정권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은 가운데서도 40% 울산수. 가까이 어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조금 고무되어 있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 힘이 무조건 우리 텃밭이다. 누가 나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이40% 대단한 거죠. 예. 음. 저 이런 마당에 진보 진영에서는 아직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진보 어떻게 된 건가요? 진보 진영이 지금 뭐 거의 좀 찾기가 어렵죠. 음. 정말 진보 진영 시장 후보자가 나올까 뭐 말까 그런 상태고 네. 아마 임무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으흠. 솔직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3당이 음. 후보 단일화해서 나설 수도 있겠지만은 북구청에 지금 정의당이 김진영으로 진보 단일화가 일단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동구청에는 김종훈전 국회의원이 동구청에 재도전을 한다고 이미 후보 등록을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예. 과연 누가 진보 시장 후보는 알지, 아니면 안 나오면 또 민주당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음. 아니면 국의님과 일대일 구도가 오히려 더, 더 흥미로울 수도 있으니까, 예. 아, 현재까지는 난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구청장 후보 출마 선언은. 지금 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laughs> 완전히 국민의힘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 현직 구청장의 재선 여부라든가, 예. 그리고 동구의 김종훈, 북구의 강석구 박천동 전 음. 구청장의 컴백, 어, 재활용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고요. 예. 뭐 울주군도 이순호 군수의 재선 도전에 국민의힘은 뭐 서석광, 이순걸, 음. 한동영, 윤시철, 윤정록 시의원까지 도든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남구도어 예, 예. 지금 서구청장과 김석경 민주당 전 후보 간의 제도 재대결이 음.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사일 수도 있죠 예, 중구도 치열하더라고요 중구도뭐 국민의 힘은 아주 풍요롭니다 그죠 음. 민주당은 뭐현 구청장과 황생전 시의장이 뭐 경쟁할 거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 국민의 힘은 고 혹은 이성용 뭐 문병원 김영길 김기환. 각종 그 구, 시, 구 의원들이 많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향이 진보 쪽에 이향이 씨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주목이 됩니다. 예. 남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리턴 매치가 더 관심이고요. 음, 음. 국민의힘 동구청은 이번에 대선에서 국민님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예. 어, 그래서 청기옥 시의원이라든가 홍유준 뭐현 구의장, 강대길 전 시의원 등이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의 좀 어, 기분이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을까, 자신감이 좀 커져 있지 않을까도 봐집니다. 예, 들어보니까 막 줄줄이 사탕을 연상합니다. <laughs> 줄줄이 사탕입니다. <사탕인데. 웃음> 네, 죄송한 표현인데. 네, 6월 1일까지 아마 고청장 군수 울산에서도 어, 당내 혈투가 일단 예상되고요. 아 어, 지방생각 그동안 물밑에서만 움직였지만은. 각 정당들이 꼭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네. 아마 3월 15일 전으로 후보 공문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은 어, 이어서 뭐 14일부터는 지금 지역 뉴스에 거의 어, 출마 후보 기자회견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고 예. 총선 없는 전쟁은 거립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두분 이채익 서범수 국회의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경선하게 을 되나요? <laughs> 네, 상당히 이제 지금 관심사인데 4월 30일까지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나서면 사퇴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해당 선거구 보궐 선거가 6일 지방선거 와 함께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네. 또 4월까지 공천이 끝나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데 국민의 입장에서 어, 지금 재보궐 통해서 다섯석이 확보가 추가됐습니다만은 개헌저지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중한 과제인데 현역 의원들 이탈을 최대한 막지 않을까 막아야 한다. 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음. 어, 새 대통령의 국정장악이야. 그리고 지방 행정도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차출을 반대할 필요 없다. 이런 음. 두 가지 소리 팽팽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는. 시장구수 구청장 국민의 쪽에서도 뭐 좋은 후보 많은데 굳이 보궐선거 해가면서까지 국회의원들 나와야 되느냐 음, 음. 그리고 김두겸 전 청장 말씀대로 네. 빨리 개업장 떼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조건에서 뭐 경쟁해보자 이런 네. 주장도 있으니까 쉽게 에,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흔히 하는 얘기로 울고 불고 시켜달라고 하더니 이제 네. 딴딴 <laughs> <laughs> 주머니 차려고 한다. 아직 2년이 아, 남았는데 비난을 할, 받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결국 대선에서는 어, 대선을 대선에서 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겠나 위기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네. 위안을 삼는다면은 네. 이재명이라는 그 상품의 40% 목표했던 것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네. 하는 것은 물론 뭐 위안이 되겠습니다만 예. 13대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 정당에서는. 여덟 차례 선거를 거쳤는데 다섯 번다 이겼습니다. 예. 물론, 새 대통령의 힘이 지방선거에 그대로 작용하는 그런 원심력, 음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방, 이번 지방선거도 이것이 재현될 것인가, 뭐 장담은 음. 못하지만 은 20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선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문돌이보다 윤돌이가 더 탄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취임식 5월 10일. 그리고 음. 5월 19일부터 바로 지방선 거 공식 선거 운동이고, 기간이 시작되고, 6월 1일에 선거하니까, 새 대통령의 그 바람, 또는 기대감, 예.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거기에 좀 같이 바람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위기를 맞는다.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 이번 이제 우, 우,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 김기현 의원, 김기현 당대표, 그 다음에 박성민 의원, 여러분들이 공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울산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나 입각 대상자 <laughs>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관심이에요. 사, 네, 지역에서 뭐 어느 지역이나 다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예. 지금 국민님 관심 상당히 많을 텐데 대선 기간에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짤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데 네. 민주당에서 나온 거라고 뭐 정확하지 않지채뭐 이렇게 나온 게 김기현 외교부 장관, 외교부. 또뭐 김기현 뭐뭐뭐중중 중, 좋은 자리 이런 설이 있다는 네. 것도 뭐좀 우리가 재밌게 볼수 있고요. 네 김건우 원내대표가 이번 대선 평가에서 어떻게 공을 어 평가를 받을지, 농공 행상이 어떻게 어, 차, 어~ 중용이 될지 이건 뭐 일단 주목이 됩니다. 네. 서범수 대표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박명우 전 시장도. 행정부 장관 정도는 할수 있다 이런 음. 걸 기대감 내지는 이런 설들이 있고요 음. 정갑인 전 국회의 부의장도 네. 어, 장관을 입각은 아니더라도 어, 어떤 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충분히 갈 준비가 돼 있다 국토부 장관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네, 박대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laughs> 네. 어, 예비 후보 때부터 예. 어, 경제 가정교사처럼 많이 역할을 했으니까 예. 경제 분야에 책임자로 가서 예. 큰 일을 맡을 것이다 하는 하마평이 자천타천으로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 그좀 네. 재밌게 한번 지켜보지만, 은 예. 울산으로서는 좋죠. 그렇습니다. 네. 박승민 의원도 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네. 아주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네. 평가도 필요하겠죠. 전국을 돌면서 네, 많이 애쓰고 네. 다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풍찬 노숙. 대통령하고 친구라면서요. 롭션도 <laughs> 많이 했다면서요. 대구 지금 있을 때, 대구 보금 있을 때. 네, 어, 형님이라고 좀, 하고. 네, 네. 그런 뭐 좋은 인연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울산에 우리 에, 지역에 의원들이 좀 많이 입각도 하고 인수 위원회도 들어가고 네. 울산을 위해서 큰일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이제 울산의 5년을 위해서 앞으로의 5년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해야 될 지방 선거 바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음. 울산은 인구 유출 심각한 문제죠.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수장을 어떻게 뽑을지 6월 1일이 다가옵니다. 예. 대선을 마치고 나니까 참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왼수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UPI 뉴스 김잠줄 기자와 함께 펼쳐본 이번 주 이슈 타파 이만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잠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